안동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고향인 안동에서 성장하다가 안동에 도산서당이 있잖아요. 그 도산서당에 있는 퇴계 이황의 제자로 들어와요. 그 이후 과거의 급제에서 이제 내직들을 거치고 선조 시대에 이제 그 남인으로 가게 되죠. 남인의 수장이에요. 남인의 수장이 돼서 이때 우의정이 돼요. 그리고 우의정이 돼서 유성룡은 자기의 그 동료였던, 그러니까 자기의 어릴 적 친구였던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추천하고, 그리고 권율도 그 광주 목사로 보내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여간 뭔가가 필요한 걸 알고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그 정파의 그 김성일이 일본의 통신사로 갔다 와서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룡은 불안하니까 그 인사 이동하자 해가지고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추천을 해버려. 그리고 그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임진왜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원래 그 북인 쪽에서 영의정이 됐었던 이산에는 이제 개성으로 피난 갔을 때 파직돼요. 이때 유성룡도 잠깐 쫓겨났다가 그 이제 좀 평양성이 넘어가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영의정으로 복직해가지고 비변사의 도제조 겸 의정부의 영의정 부사 겸 도채찰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도원수의 상관이야. 그러니까 야전 지휘관으로는 그 도원수가 제일 최고 관직이에요. 도원수는 현재 그 계급으로 보면 그 육해공 합참의장 으로 볼수 있어요. 합참의장이 도원수 자리예요. 그 정도로 볼수 있고요. 이때 유성룡이 훈련도 감을 설치하게 됐고, 근데 이제 1598년에요. 명나라 장군 정응태가 조선과 일본이 힘을 합해서 명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명나라 조정이 무고를 해요. 이것 때문에 해명을 하러 사신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의정 유성룡이 가라. 하지만 유성룡이 이때 늙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때 북인이 이를 빌미 삼아서 유성룡을 탄핵해요. 그래서 삭탈관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징비록을 쓰고 죽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유성룡이 삭탈 관직된 날은 이순신이 그 노량 앞바다에서 전사한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유성룡은 이제 징비록을 저술하고 이제 죽었는데, 고향이었던 하회 마을이 말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 이사까지 가는 좀 그런 좀 약간 역경을 겪고 죽어요. 참고로 유성룡의 부인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어. 근데 유성룡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주 이씨예요. 그리고 세종의 다섯 번째 아들 광평대군의 후손이었어요. 그 광평대군에 관련한 유적지는 서울 수서동에 있어요. 서울 수서동에 있고요. 그래서 그 수서역하고 그 가락시장 사이에 이어진 그 다리 이름이 광평교예요. 그 다음 이인자 시대는 또좀 시대를 많이 넘어가요. 그 이후 그 당파 싸움 시, 당파 그 분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컨텐츠로 소개를 할 만한 이인자가 없어요. 딱히. 그 특히 병자호란 시대에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그 임경엽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김자점이 영의정이 돼요. 근데 김자점은 저는 2인자로 취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영의정까지 올라간 거는 맞는데, 김자점은 병자호란의 그 난리를, 당시 도원수였거든요, 김자점이. 도원수였는데, 방비를 책임을 안 지고, 평양성 방어를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경업한테 지원도 안 해줬어. 그리고 나중에 임경업 죽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자점은 그 심기원의 그 모반 혐의가 있을 때 심기원을 그 사지를 찢어서 죽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김자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죽고요. 김자점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인의 그 정치 시대가 됐을 때 조선 후기에 이제 대표적 2인자 중한 명은 바로 송시열이에요. 자, 송시열 사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송시열 사진은 있으니까. 송시열이 조선 후기에 그 조선의 그 유학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송시열은. 송시열은 조선 후기 정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원래 이제 병자호란 이전에 영의정 최명길의 천거를 받아서 관직에 진출을 해요. 그리고 복림대군의 스승이 돼요. 학문 스승이 되는데, 복림대군이 병자호란 때 이제 인질로 잡혀가면서 이때 낙향해요. 그 현실에 실망하고. 그때 낙향을 하고, 근데 이제 복림대군이 돌아와서 이제 효종으로 즉위를 하면서 다시 등용된다? 근데 이때 심기원하고 임경업을 죽였던, 똑똑하게 생겼다고요? 고마워요. 김자점이 영의정에 오르면서 이에 또 실망하고 또 낙향해. 그러니까 김자점처럼 그 불의의 인물이 정의가 아닌 불의의 인물이 영의정이 됐다 하면서 낙향해버려요. 거다가 효종이 다시 스승님 이두판서를 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또그 복직돼. 근데 이제 효종이 의문사한 다음에 현종이 즉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서인의 정신적 지주가 돼요. 이때 이제 송시열의 업적 중 하나는 효종이 죽은 다음에 예속 논쟁이 있었어요. 자위대비가 상복을 몇년 입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자위대비가 문제가 됐냐면 자위대비는 소현세자하고 효종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인조가 그 계비로 책봉한 사람이에요. 그 JTBC에서 사극으로 그 꽃들의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이덕화 씨가 인조 역할을 맡았던. 근데 그때 이제 중전이 굉장히 어린 역할로 나오거든요. 오히려 막그 김현주 씨가 맡았던 그 얌전 뭐 그런 그 후궁들 역할. 그런 후궁들이 오히려 나이가 조금 있었고 중전이 좀 나이가 어렸는데 그 중전이 자위대비예요. 그 자위대비가 상복을 몇년 입어야 되느냐? 이때 송시열이 1년 입어라 하고 해서 이때 현종은 송시열의 편을 들어줘요. 근데 그 이후 그이 업적으로 송시열은 종일품 좌찬성까지 올라가요. 좌찬성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남인의 규탄을 받고 그또 이제 내려갔다가 우의정이 됐는데 이때 남인의 총수였던 허적하고 또 싸워. 그래서 우의정을 사직했다가 다시 또 정승이 돼요. 하여간 정승 자리에 올라가. 그리고 효정의 왕비가 죽으면서 또 예송이 일어나. 근데 이번에는요 서인이 이긴 게 아니고 남인이 이겨요. 서인은 그 효종이 죽었을 때 자위대비가 1년 입었으니까 효종의 부인이 죽었으니 9개월 입으면 된다. 아니요, 정승이면요 총리 또는 부총리의 위치예요. 장관이 판서 정도의 위치고 정이품 판서의 위치가 장관이고요.
영의정이 국무총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은 부총리에 해당해요. 파트별 부총리 있잖아요. 그 부총리. 그래서 이때는 현종이 남인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서인에서 영의정이었던 김수흥이 유배형을 받고 그 허적이 영의정이 됐고요. 근데 두 달 만에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를 해요. 그리고 이때 갑인 환국이 일어나요. 숙종 시대에 환국 많잖아요. 그래서 숙종 시대 첫 번째 환국으로 이때 송시열도 귀양 가요. 송시열이 그 귀양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저기 전라남도 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마 독일도 거기에 그 송시열이 바위에다 뭐 글씨를 썼다는 뭐 그런 자국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시기에 거기까지 바다까지 귀향을 가요. 네, 지금도 가면 자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배 타러 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일단은 해남군 땅끝마을이나 완도군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알기로 해남 땅끝마을에 가면요, 내가 가봤거든요. 땅끝마을에서 배 타려면요, 다음날 새벽 배 타려면 전날 밤부터 자리 잡고 거기서 밤새야 돼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전역하고 첫 번째 가족여행을 갔던 데가 그 섬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전역하고 첫 번째 가족여행을 그 섬으로 갔었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그때 그 섬으로 가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정 다 보낼 휴가 다 보내라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배 타고 육지로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냐 남해고속도로 영암 순천 노선도 없었을 때예요. 그냥 국도로 해가지고 그 친갓집이 있는 여수로 가서 나머지 일정을 보내고 서울 왔어요. 그랬고요. 어쨌든 송시열이 그때 그 보길도까지 유배를 가요. 근데 그 나중에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영모 사건을 일으켜. 그래서 또 남인이 환국으로 숙청이 돼요. 이때 송시열이 그 이제 복직해가지고 이제 원로 대신이 돼. 근데 이제 서인도 송시열의 추종자인 노론하고 다른 쪽 사람의 추종자인 소론으로 갈라져요. 송시열 쪽의 그 추종자인 노론에는요, 그 유명한 구운몽하고 사시남정기의 저자인 서포 김만중이 노론이었고, 또그 인현왕후의 아빠인 민유중이 노론이었어요. 이때 그 뭐냐, 인현왕후가 이제 중전으로 들어가 있을 때였거든. 아니, 이때 막 중전으로 들어가요. 그 송시열이 복직되고 나서. 근데 이후 이제 송시열이 이제 은퇴해서 청주 화양동으로 가서 후진 양성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숙종의 나이 28살. 근데 장옥정이라는 나인을 통해서 그 나인을 원래 그 인현왕후가 책봉되기 전에 그 명성 대비 현종의 왕후 명성 대비한테 그 뭐냐 내침을 당해요. 왜 반말을 까고 앉아 있으시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숙종이 그 천연대에 걸렸다가 살아남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염병의 역사 컨텐츠 할때그 얘기 했었는데, 이때 현종의 부인이었던 명성 대비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막 찬물 끼얹고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고 막 그랬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독감으로 죽어요. 그 명성 대비가 죽고 나서 이제 숙종은
장옥정을 다시 불러들여서 삼품 소위에 임명해요. 저놈 일배구나, 강태. 그래서 아니요, 동인서인으로 갈라진 다음에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졌고요. 그리고 북인은 한 번 더 갈라져요. 북인은 영창대군 지지자였던 소북하고 광희군 지지자였던 대북으로 한 번 또 갈라져요. 그리고 서인은 이 시기에 노론서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장옥정이 소위에 책봉된 다음에 그 숙종 나이 28살에요. 이제 장옥정이 경종을 낳아요. 숙종의 다음왕인 경종은 그 장희빈한테서 낳았어요. 중전들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숙종은. 그래서 근데 그때 인현왕후가 나이가 아직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서인들이 그 숙종이 그 경종을 100일도 안 된 애를 그 원자에 책봉하려고 하니까 서인들이 다 반대해요. 중전마마께서 아직 나이 춘추가 정정하시니 얼마든지 왕자하기씨를 생산하실 수, 얼마든지 대군하기씨를 생산하실 수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경종은 대군이 아니었잖아요. 중전의 아들이어야지 대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를 책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그 숙종한테 상소를 올려요. 북송에 신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종은 20대 후반에 그 첫 아들을 후궁한테서 얻었거든요. 황후가 아니고. 근데 그 아들이 10살이 되어서야 황태자에 책봉을 했다. 그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라. 중전이 언제 또 대군하기씨를 낳을 수도 있다. 했는데 숙종이 빡쳤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서포 김만중도 귀향갔고, 근데 김만중은 유배를 좀 여러 번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유배를 갔을 때는 그 구운몽을 쓰고 유배에서 풀려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희빈 문제로 유배를 갔을 때는 그 사시남정유를 쓰게 돼요. 그리고 뭐냐, 송시열, 그 송시열이 이때 축출이 되고 그 정권이 사실상 남인으로 바뀌어버려요. 남인으로 바뀌어버리고 장옥정은 이때 정일품 희빈에 책봉돼요. 그러니까 후궁들 중에 제일 관등이 높은 게 빈이 붙는 자리거든요. 뭐 효빈, 선빈, 희빈, 창빈 뭐 이런 거, 경빈 뭐 이런 칭호들이 다 정일품이에요. 정일품 후궁이에요. 근데 그 이후 인현왕후까지 한때 중전에서 폐위하고 장희빈을 한 잠시 중전에 책봉하기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송시열은 그 바다에 그 유배를 갔다가 다시 이제 명을 받고 서울로 압송이 됐어. 근데 서울로 압송돼서 원래는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금부도사가 내려오는 거야. 금부도사가 내려와가지고 정읍에서 만나요. 왜냐면 송시열은 그 저기 완도의 그 보길도에서 그 배 타고 나오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금부도사는 그냥 말 타고 정읍까지 온 거야. 그래서 정읍에서 만나가지고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그래서 거기서 사약 먹고 죽어요. 사약 먹고 죽고, 근데 이때 노론이 약간 괴멸 위기에 처했는데, 이후 이제 남인이 뭔가 오바를 했다가 이제 서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면서 사실상 조정의 정권은 다시 노론한테 가요. 다시 노론이 정권을 잡고 그 이후
조선 후기의 조정은 거의 대부분의 시기가 노론 벽파가 장악을 해요. 그래서 송시열이 조선 후기의 정치 사상에 있어서 거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거예요. 송시열이 그때 죽기는 했지만 그 이후 후기의 정치인들한테 정치 사상이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그 정조 시대에 남인하고 소론 시파가 일부 등용되기는 해요. 이때 정조 시대의 정약용 등이 등용이 되죠. 근데 순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노론 벽파로 복권이 돼. 그리고 안동입시의 세도 정치가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송시열 다음 시대의 2인자는요. 사실 영조 시대에는 딱히 2인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탕평책을 썼기 때문에. 영조 시대에는 탕평책을 썼기 때문에 딱히 뭐 2인자라고 부를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힘 있는 2인자가 없어요. 딱히. 그리고 정조 시대의 2인자 중에 한 명은 영의정까지 지냈던 채재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채재공은 충청도 출신으로 영조 시대절의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한때 사도세자의 후견인을 맡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도세자가 그 뒤주에 갇혀서 죽을 때그 임오화변이라고 하죠. 이때 채재공이 사도세자를 원래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 임오화변에 당했던 시기에 채재공은 모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3년 동안 휴직 중이었거든. 그 조선시대에는 워낙에 유교 사상이 셌기 때문에 부모가 죽으면요,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3년 동안 휴직을 해야 됐어요. 물론 그 가끔 그 왕이 왕명이다, 서울에 와라 하면 오기는 해요. 그래서 임경업 같은 경우는 부친이 죽었다가 상복을 입었는데 상복을 입었던 와중에 다시 복직이 돼요. 청북 방화사로.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세자를 돕지는 못했어. 그리고 이후 정조 시대에 중용이 돼서 정조 19년부터 영의정이 역임을 해요.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다 거치고 영의정까지 올라가요. 채재공이 1799년에 죽는데요. 정조보다 1년 일찍 죽어요. 아니다, 1, 2년 일찍 죽나 어쨌든. 근데 원래 채재공은요, 그러니까 정조 시대에 그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황사형이라고, 어릴 때막 신동이어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심지어 정약용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황사형이라는 인물은. 그 정약종의 셋째 형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제자였거든.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제자였어요. 황사영. 근데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진사시험에 급제를 해요. 그래서 그 정조가 황사영한테 손을 잡아줘. 손을 잡아주면서 이것 때문에 왕이 손을 만졌다 그래가지고 팔뚝에 그 뭔가 그 줄을 두르고 있었어요. 리본 같은 거. 팔찌. 왕이 만진 손이라는 뜻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 팔찌를 하사했어. 그래서 스무 살이 오면, 그러니까 뭔가 천재였던 거지. 그래서 스무 살이 오면 과인에게 오거라. 등용할 계획이 있었던 거야, 정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황사형은 그
이제 국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그 정약종 아우구스티누 복자의 제자였는데, 그러니까 정약종 복자의 그 동생이 정약용이잖아요, 다산. 그래서 이제 거의 등용될 판이었어요. 정조의 키드로 키워질 판이었는데, 문제는 근데 그 지방에서 공부했어요.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후 이제 황사형은 그 이제 가톨릭의 그 귀의를 해요. 가톨릭 신자였어 원래. 가톨릭 신자였고 그의 황사형의 스승인 정약종도 현재 지금 가톨릭 순교 복자예요. 성인의 그 밑에 급이에요. 아니 천주쟁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성당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하여 그래서 정약종 복자가 그 조정이 그런 붕당 싸움으로 좀그 어지러운데 딱히 좀 조정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 자기의 제자를.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황사형은 스승의 길을 따랐어요. 스승의 길을 따르고 이제 나중에 그 순조가 즉위한 다음에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신유박해 시대 때그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성당들 그 신자들의 피해를 어떻게든 알려서 좀그 나중에 선교사들이 다시 그올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거를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다가 발각이 돼요. 황사형 백서 사건.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주제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원래 9월 20일이 한국의 순교 성인들을 기념, 그 백삼위 성인을 기념하는 그 대축일이거든요. 9월 20일이. 그래서 다음 주 9월 17일에 다룰 거예요. 다음 주 9월 17일에 다룰 거고요. 아,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쯤에 다룰 거예요. 다음 주에 그 한국 가톨릭 교회의 그 순교 성인에 관해서, 아, 이거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저당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주제를 그 조선의 가톨릭 박해, 조선시대의 가톨릭 박해 역사로 그 정하고, 그 뭐냐 정하고 나머지 주제들을, 제가 계획했던 주제들을 한 주씩 다 미뤘어요. 원래 사실 내가 지금 역사 속의 비선실세를 하고 싶은 이유가요, 조만간 그 최순실하고 박근혜 씨가 이제 재판이 선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역사 속의 비선실세를 다루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석 연휴쯤으로 이제 밀리게 생겼어, 지금. 10월 첫 주가 추석 연휴죠. 그래서 저는 단국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선시대의 가톨릭 박해 역사는 이때 황사형에 대한 얘기를 다시 다룰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할 그 2인자로는요, 흥선대원군이 있어요. 그 다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이 사람, 본명은 이항. 1인자는 아니죠. 왕은 아니었잖아요. 왜냐면요, 네, 교육방송이요. 역사의 2인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왕이 아니라 그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 근데 흥선대원군은 비선실세는 아니잖아요. 제가 영의정, 윤원영을 다루지 않은 이유가
비선실세 시리즈 할 때, 윤원영하고 정난정 부부는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네, 정난정 다룰 거예요. 원래 남영군의 아들이었고요. 원래는,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후손이에요. 정확한 족보는. 저 역사 전공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원래 인조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전한 경제의 후손이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원래 대원군은요, 흥선군은 이 자리까지 못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빠인 남영군이 은신군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면서 은신군이 그쪽 계열이거든요. 은신군은 사도세자의 후손이거든요. 사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좀더 족보가 가까워졌어요. 왕조하고. 그랬고, 그래서 꽤 가까운 종친이 됐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철종의 육촌 동생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에 대원군으로 봉해진 인물은 총 4명이 있어요. 근데 이 대원군으로 봉해진 4명 중에요. 정원대원군은 나중에 왕으로 추존이 돼요. 아니, 저 석사준비 아니에요. 왕으로 추존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원군은 더큰 대원군, 선조의 아빠죠. 근데 선조의 아빠 더큰 대원군은 죽고 나서 대원군으로 추존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대원군은 전계군이에요. 철종의 아빠. 철종의 아빠 전계군은 강원도에서 죽어요. 근데 철종이 왕이 되면서 대원군으로 추존이 돼요. 그리고 흥선군은 자기의 둘째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를 하면서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대원군이 된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 유일한 살아있는 대원군이에요. 그리고 물론 대원군도요, 대한제국 시대에 죽었기 때문에 대원군은 죽고 나서 왕으로 추존되는데요. 조선시대에 왕으로 추존되는 거하고 대한제국 시대에 왕으로 추존되는 거는 격이 달라요.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을 왕으로 추존하는 거는 사도세자도 장조로 추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왕하고 동급대운데 대한제국 시대의 왕은요, 그냥 황족이에요. 그냥 황실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원래 중국의 황제 때도 그랬어요. 이제 황제의 아들은 황자라고 불렀는데 황제의 동생들을 왕으로 책봉해요. 그러니까 황제 계승권이 없는 다른 왕들은 다 왕으로 책봉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대한제국 시대에 붙여진 왕들은요, 영친왕, 의친왕 다 순종의 동생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대원군도 왕으로 추존돼요. 대한제국 시대에. 대원왕으로 추존돼. 그렇고요. 흥선대원군은 어쩌면 조선시대의 마지막으로 힘을 좀 써보려고 했던 시대가 이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자주적인 힘을 제대로 내지를 못했죠. 참고로요, 흥선대원군은 되게 특이한 가족관계가 있어요. 엄마도, 부인도, 며느리도 모두 여흥민씨예요.
아니야, 저 교수는 아니에요. 한때 교수를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흥선 대원군의 외갓집도 그렇고 그 처갓집 영민씨거든요. 부대 부인. 근데 흥선 대원군의 부인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도 영민씨 그 명성황후였고 또한 흥선 대원군의 둘째 딸은요. 누구였냐면요. 아, 저 강의 활동은 한적 있어요. 요즘 제가 강의 안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의 둘째 딸이요. 이종찬이라는 국가정보원장의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둘째 딸의 외손자가 전 국가정보원장이에요. 이종찬 씨. 그런 관계가 있어요. 나름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이야. 그렇게 돼요. 그런 핏줄이 있어요. 그리고 자, 그쵸, 나름의 황족이죠. 대한제국 황실로 이어지니까 흥선대원군의 가족들은.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시대는요. 이제 대한민국의 이인자들이에요. 왜냐면 일제시대에는 이인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시대의 이인자들은 국무총리로 다뤄요. 천주희 씨. 정통 핏줄을. 맞아요. 자, 대한민국 시대에 좀 유명했던 이인자들. 일단은 아 내가 그 사람은 안 찾아놨나? 꽤 유명한 인물인데. 내가 이 사람은 안 찾았구나. 아니야, 이계봉은 비선실세로 갈 거예요. 이계봉은 부통령 당선이 취소된 사람이기 때문에 비선실세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인자들 장면 국무총리가 있어요. 자, 장면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미 대사예요.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대사에 임명됐어요. 아, 정치적 역할이나 처세?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때는 소개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뭔가 좀더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주제는. 자, 그래서, 장면 총리는, 그래서 부통령도 해봤고, 국무총리도 해봤어요. 제3대 대선 때, 그때 신익희가 죽으면서, 대통령은 이승만이 당선이 됐고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됐죠. 그리고 그 장면의 아빠는 대한제국 말기의 세무관리였어요. 그리고 이게 장면의 집안이요. 가톨릭 신자 집안이에요. 꽤 유명해. 그래서 그 용산에 소신학 그 우리 동네의 그 이웃 동네예요. 용산성당이라고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용산구예요. 용산성당 때문에. 실제로 산이거든. 마포구, 도화동하고 그옆 동네가 바로 용산성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원래 옛날에 소신학교가 있었을 때, 거기에 장면 총리가 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노기난 바오로 대주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면 총리의 셋째 아들은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예요. 장익 주교, 총리의 아들이 주교야. 그리고 나중에 지금의 저기 대학로에 있는 그 동성중고등학교 있잖아요. 동성학교 교장으로 있었을 때가 있어요. 일제시대에 동성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이때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에요. 어쨌든 그 가톨릭 쪽으로 관계가 좀 깊어요. 장면 종류.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부통령이 있었을 시대에도 제2대 국무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부통령을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4.19 때까지 부통령을 지내요. 4.19 때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서 부통령을 하고 있는 게 자괴감이 든다. 그런 이유로 부통령을 사임을 해요. 임기가 몇달 남았는데도. 임기가 몇달 남았지만 부통령을 사임을 해.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가 돼요.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사퇴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박정희 정권에서요. 장면 총리한테 징역을 세 번이나 선고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은 장면이 죽기 한달 전이 되어서야 이제 정치적으로 그 정화범 그 대상에서 빼요. 정치적으로 정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장면이 거의 죽기 전에나 빼줘요. 1966년에 장면 총리는 죽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 맞아요. 만치도마님. 그 다음 시대의 이제 2인자는 김종필이에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살아있는 인물도 나왔어요. 아니, 근데, 국무총리들 중에 약간 좀 이름이 있었던 총리였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김종필이, 국무총리를 여러 차례 지내요. 근데, 국무총리 경력들을 모두 합해서 6년 반을 지내요. 역대 국무총리 역임자들 중 총리 역임 기간이 제일 길어요. 정땡그님 한 개 팽가리 고마워요. 별풍선 한 감사합니다.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삼김시대 중에 혼자 2인자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세명 중에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은 대통령이 됐는데 김종필 혼자 대통령이 못 됐어. 삼김시대 중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군복무를 하다가 초기에 탈영했던 적이 있어요. 병사로 입대했다가 탈영했다가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 딱 재입대하고 추천을 받아서 육사에 진학을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8기가 돼요. 그5.16 쿠데타 주축 멤버가 육사 8기죠. 근데 이게 육사 8기가 좀 위험했던 이유가 648기 1기가 위험한 이유는 그때 자기들의 선배 기수들은 다 한국전쟁 때 장군까지 올라갔었어요. 자기의 선배들은. 한국전쟁 때문에 그 장군 진급이 빨랐던 거야. 근데 648기 중에서는요, 장군 진급이 없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위에서 전역을 안 하니까 밀려난 거예요. 강제 전역을 해야 될 판이었던 거야. 그래서 김종필도 예비역 중령 신분으로 쿠데타를 참여해요. 강제 전역하고 예비역 중령 신분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쿠데타 공로로 예비역 준장으로 특진해요. 결국 스타야.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했고, 박정희가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첫 번째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1975년까지 국무총리를 역임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퇴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 12.12 사태 이후, 신군부 세력이 세력을 잡으면서, 정치활동 금지령이 떨어져요. 정치활동 금지령이 떨어졌다가
그 6월 항쟁 그 전후로 그게 풀리고요. 제6공화국 때, 그 이제 첫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그때 4위하죠. 그때 4위예요. 이때 1위 노태우, 2위 김영삼, 3위 김대중, 4위 김종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후 1992년 대선에서도 뭔가 관여를 했지만 당선도 못했고, 1997년 대선에서는 원래는 자유민주연합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김대중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 선거로 출마하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김종필이 국무총리를 맡는다 라는 식으로 단일화를 해서 실제로 국무총리가 됐어.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후 이제 그 약간 뒷선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를 해요. 근데 이때 이미지가 엄청 깎이는 바람에 자민련은 총선에서 개망해요. 2004년에 그 탄핵 심판 기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승리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쫙쫙쫙쫙 망해가지고 사실상 김종필은 그 이후 은퇴해요.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또 하나의 영원한 2인자가 있죠. 대통령 후보만 무려 3번을 했던 이회창 씨. 이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2인자만 하다 끝났어. 이회창 씨는,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어. 그리고 판사가 됐고요. 1981년에 만 46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대법관이 돼요. 그 대법원의 법관을 대법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아직까지도 안 깨지고 있는 레전드 기록이에요, 이거는.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회창 씨도요, 신군부 시절 눈밖에 났어요.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떠가지고 1986년 그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어요. 아니, 오랜만에 오다니요. 저는 방송 계속했는데. 그래서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재임용이 됐었고요.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을 해요. 왜냐면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게 그때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6공화국 초기에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선관위 역할이 개표관리밖에 없었는데 선거운동 감시까지 확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건수들을 고발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이제 대법원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 감사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원장이 돼요. 감사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때 이회창 씨는 처음으로 안기부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해요. 급식이냐고, 뭔 소리야? 그리고 1993년부터 15대 총선이 있기 전까지 국무총리로 활동해요. 그러니까 199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니까 한 국무총리 한 2년 정도 했어요. 국무총리 2년 정도 하고 15대 총선 때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이후 IMF 시기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죠.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출마했고, 제16대 대선에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했고, 제17대 대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하지만 이회창 씨는 15대 대선, 16대 대선 연이어서 2위에 그치고 17대 대선에서는 3위에 그쳤어요. 세 번 모두 콩라인 탔죠. 다 떨어졌죠. 콩라인 탔어, 계속. 대선에서 계속 콩라인만 타면서 2인자에 그치고 말았어요. 국무총리까지 해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은근히 국무총리 한 사람이 대통령 한 적이 없어요. 국무총리 출신들이 대통령 된적 없어. 그 장면 총리 같은 경우는 부통령은 해봤었죠. 그리고 그 김종필 대선에서 3등 이내에 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회창 씨 2등, 2등, 3등. 그리고 고건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만 했어. 현재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서울시장 출신. 그리고 그 이회창 씨는 이제 그 이후 대선 세 번을 출마한 이후에 자유선진당을 창당을 해요. 하지만 오래 못 가고 현재 새누리당이 합당이 된 상태이고요. 근데 이회창 씨는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에요. 새누리당을 합당이 됐지만 현재 80대의 고령인지라 더 이상 그 나와서 하는 정계활동은 안 하고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로는 이회창 씨는 자유한국당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정당으로 나갔어요. 현재 이회창 씨는 바른정당 평당원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선택하지 않고 바른정당으로 왔어요. 자, 그 다음 이회창 씨의 뒤를 이은 자,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가 꽤나 나와요. 다음은 고건 씨. 네, 이회창 씨 현재 당적은 바른정당이에요. 그 검색하면 현재 바른정당 평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원이에요.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고건 씨. 고건 씨도 국무총리를 두 번을 했어요. 특히 고건 씨는 그 아니요, 유승민 씨가 정계에 입문한 거는요, 사실 물론 이회창 씨의 그 영향도 있긴 했지만 사실 유승민 씨는 아버님부터가 뭐가 있었어요. 유승민 씨의 아버님이 그 아마 법조계로 그 최초에 뭔가 했던 그 인물이세요. 아마 최초의 대법원장이었던가? 어쨌든. 그 고건 씨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제도가요, 그 관선인 시절하고 민선인 시절이 있어요. 근데 고건 씨는 관선인 시절에도 광역단체장을 했었고 민선인 시절에도 광역단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선 시대일 때는 그 전라남도 지사를 했었고 노태우 정부 때도 서울특별시장을 했었어.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어요. 마지막 국무총리였고 국무총리 임기를 마감한 이후 지방선거 제2회에 출마를 해가지고 1998년부터
2002년 월드컵 때까지 서울특별시장을 민선으로도 또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참여정부 국무총리로 가가지고 하필이면 고건 씨의 다음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아,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실 분도 들어가시고. 그랬다가 이제 참여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은 제6공화국 최초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갔던 이인자예요, 이분은. 근데 그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쪽이었구나. 다른 걸로 까먹었다. 근데 고건 씨는 2007년 나는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2010년에는 아예 정계를 은퇴해 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할 분은 제가 사진은 없어요. 사진은 없고 고건 씨의 다음으로 총리가 된 사람은 이해찬 씨죠. 원래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들은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 권한이 좀 셌어요. 강력한 권한들을 좀 많이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상징적인 정신적 지주 투톱이에요. 투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해찬 씨하고. 그리고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현재 최다선 경력자이고요. 7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도 현역 의원들 중 최다 경력자예요. 원래는 그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인 서청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선거 절차만 보면 그 8선으로 경력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서청원 씨는 2008년 제18대 총선은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나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7선으로 봐요. 그래서 현재 이해찬 전 총리는 현역 국회의원들 중그 최다 경력자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한 번밖에 안 했죠? 국회의원 한번 하고 당선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는요, 덕흥 대원군의 후손이에요. 그 선조의 아빠 덕흥 대원군 있죠? 선조 계통의 후손이에요. 이해찬 전 총리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선조의 직속 후손은 아니고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 선조잖아요. 그래서 그 덕흥 대원군 후손이에요. 그렇고. 근데 이분은 학생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졸업하는 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졸업하는 데까지 14년이 걸렸어. 서울대 졸업할 때까지. 너무 학생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980년대에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 엄청나게 많이 하면요. 되게 깜방에 많이 갔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뭐냐, 학생 시절에 그5.18 직전에 그 유치장 들어가는 바람에 그5.18때 제대로 뭔가 못했잖아요. 그런 경력이 있죠. 그렇고,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이기도 해요. 이해찬 전 총리는.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을 거쳐서 그 고건 아 근데 학생운동으로 너무 많이 투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군복무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너무 전과 경력이 커가지고. 어쨌든 국회의원 활동을 거쳐서
이제 고건 국무총리가 그 사임을 한 이후 후임 국무총리가 됐었고요.